자, 또 1라운드 전날 타겟 챌린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. 네, 하이원 리조트도 소속 선수들 김지수 선수도 참가를 했고요. 굉장히 선수도 몰입해서 경기를 했군요. 그리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던 이미정 선수도 참가를 했습니다. 이 지역도 골프 꿈나무들에게 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이벤트였죠. 뜻깊은 편 이벤트였죠. 네. 아, 네. 선수들 다 정말 잘하네요. 네, 골프 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. 또 이미정 선수가 태백 출신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이 대회에서 또 받은 것들을 이렇게 지역에 돌려주는 의미로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고, 또 이번 대회 보니까 저희 마시는 물이 다 종이팩으로 만들어진 물이었어요. 친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.